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오늘은 철학, 예술, 이 인문형 지문들이 바로 결합형으로 요즘 바뀌어서 나오죠. 이 결합형 지문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유독 결합형 지문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합형 지문이 결코 어렵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라도 지식을 그냥 가지고 풀려고 했다면 이제 그런 생각은 버리고 글쓰기 논리로 글을 내가 리드해 나가면서 이미 예측하면서 핵심 문장이 뭔지를 선별하면서 그것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정말 수능 실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좋은 양력은 없고요. 제가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책을 쓰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주로 이제 인문학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독서 경력을 가르칠 때 작가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 글 쓰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글을 읽어갈 수 있고 작가 입장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글들을 예측해 나가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직접 제가 시범을 보여줄 그 지문은 2022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헤겔 변증법 미학 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혼자 수능 해설 강의를 당일날 하고 너무 쉽다고 얘기했다가 온갖 커뮤니티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그날을 제가 다시 떠올리기는 싫지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실제 강의를 보고 나서 정말 이게 어려웠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의 듣고 있는 선생님과 이 똑같은 지문의 강의에 대해서 한 번쯤 비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나형 지문의 글쓰기 구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식으로 우리는 풀려고 하지 말고요. 그 당시 이것이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변증법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야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변증법을 알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죠. 정반합. 쉽게 말하면 정이 있으면 그게 반대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합쳐지는 거다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지문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문학 지문에서 지식을 동원해서 풀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디테일하게 그 글을 읽어내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설프게 내가 변증법을 알고 있어. 변증법 지식을 들었어. 이거 가지고 이 지문을 접근했던 친구들도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이 문제를 쉽게 풀었는데 그 당시 제한테 한 얘기로는 시험 보기 전에 변증법에 관련된 EBS 지문이 잠깐 있었는데 그거를 무려 10번 이상 반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손을 못 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지 않다는 거죠. 유사해 볼지 모르겠지만 몇개 문장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식을 가지고 독해를 접근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겁니다. 안 떨어집니다. 어떤 지문이 나와도 내가 서론만 봐도 첫 문장만 봐도 이 글이 어떻게 전개돼서 나는 어떻게 읽어 나갈 수 있어 라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혼자 수능장에서 80분 동안 16페이지를, 45문제를 풀수 있는 읽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형의 글쓰기 구조는 가의 화제와 나의 화제가 동일하다는 거죠. 내가 설명할 2022년에 헤겔 변증법도 변증법이라는 구조, 정반합의 구조로는 동일했었죠. 그러면 글쓰기 구조도 동일했던 건 뭐냐면 정반합의 구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정반합 중에 합을 주로 강조를 했고요. 앞에 구조에서는 정반합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형식과 내용을 따졌을 때 예술이 제일 지위가 낮아. 여기는 정반합으로 했을 때 합을 보면 예술의 지위가 제일 높아. 이거를 가나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것들을 묶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형 지문은 두 개의 제시문을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문제 풀기 어렵고 그 당시 지문은 굉장히 잘 냈고 문제도 잘 냈습니다. 논리적으로 딱딱 냈거든요. 그래서 제발 비문학 글을 읽어 나가면서 구조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러면 좀더명확하게뇌에각인이되고거기서일단은뇌의구조가스키마로작동하면서앞에내가정리한내용을토대로새로운내용을예측하는논리구조를익히게돼요그리고정답을찾을때도내가정리한것들중심으로본다면전체뼈대의연결성을보기때문에굉장히문제푸는데빠르고쉽습니다정리하는게시간이걸릴것같지만결국문제까지풀고나면정리한친구들이시간이더적게걸리고정답률이높다라는거죠이거는다뇌과학으로검증이된거기때문에아직비문학을읽으면서오른쪽에정리하지않는다면문제가있어요수능날꼭당하게됩니다근데더중요한거는이제정리를하더라도내가어떤문장이왜그문장을정리해야되는지를글쓰기논리로알게될때올바른정리가되고속도가빨라지는겁니다두번째인문예술글쓰기는요좀더쉬운게뭐냐면상대어중심으로보면되는거예요해결에서는이렇게가지문에서는형식과내용또는뭐가나왔냐면요예술이만약에이것이외부적이다그렇다면아종교는바로내부적이겠네그래서예술이객관적이라면결국종교는주관적이겠네이런상대어의반복이었어요인문예술지문나면이런상대어만정리하면된다라고누누이얘기를했거든요그걸저는실전에서그대로설명을한거고아마강의에서도보면그대로적용을할거예요그래서제가쉽다고말했던것뿐인데그렇게공부하지않은친구들에는많이화가났었나봐요또한가지가가나형연결짓고두가지를비교하는거였잖아그거주로이렇게상대어중심으로연결지으면좀더쉽게되는겁니다특히예술지문같은경우는통시적으로바뀌거든요15세기에풍경하는뭐16세기에풍경하는뭐그랬을때통시적글쓰기는그상대적또차이를잘읽어낸다면또쉽게글을읽어갈수있어요그래서주로이런부분들을정리하면서읽으면되는겁니다자그래서제가이제이어려웠다고했던해결의변증법을직접제가강의로보여드릴테니까잘한번보시고자여러분들도이렇게하면결코어렵진않겠네라는거한번생각해보면서인문예술지문읽어가는거에자신감을가지시기바랍니다자가를보면첫문장잘보는것도하는거지정립반정립종합이이것이변증법의논리적구조를읽었는말이다개념정의한거야이때중요한게아변증법몰라도돼이런지식은쓰레기야중요한건비야비가알려주네정립반정립종합이게우리가말하는비네서론에서비앞으로이얘기하겠네정립반정립종합이게논리적구조라는거잖아변증법에따라철학적논증을수행하는인물은해결해결인지뭐체인인지가아무상관없지이런것들은쓸데없는문장이지우린계속뭐만생각해이것만생각해변증법은대등한위상을지니는새범죄의병렬이아니라맨날했던이론 A 가아니라 B 는굉장히중요하네 G 가중요하네대립적인두범주체노조화는또범주나왔네범주가조화로운통일을이룬다그걸그냥좀있어보이게수렴적인상황이다아몰라도돼또이거설명했잖아그러면두범주라는건한범주두범주가여기에와서그럼이렇게 X 범주랑반대 Y 범주가 XY 로조화롭게해결해서변증법은논증의방식임을넘어또나온이런거방식임을넘어서논증의대상자체의존재논증하는방식을넘어존재자체의존재방식이다자체의존재방식이다무슨말인데잘안들어오는데요무슨말인지어렵다그럼언제나직으로알려주거든그러면앞에건버리고이것만잘봐세계의근원적인질서인이념의내적구조도이념이시공간현실로서드러나는방식도변증법이기에이념과정리해서현실은하나의체계변증법체계아엄청많은말한것같은데야모두이념이라는애도변증법으로돼있고이념이현실로드러나는현실로드러나는방식도뭐로돼있고변증법으로돼있다하나의체계딱얘는변증법이다아그래서같은얘기인데새로운얘기가없어변증법은이건데이념이라는애가뭔지모르겠지만얘가세계의근원적인질서래몰라도돼얘가이념인데얘도변증법으로돼있고
그리고 이 이념이 밖으로 표출된 이 현실도 변증법으로 돼 있고, 그럼 지금까지 읽어준 게 필요 없네. 아, 변증법이 이건데, 이념이란 애와 현실이란 애도 다 변증법이야.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이다. 그럼 뭐야? 앞으로 뭐 하겠다? 이게 그럼 서론의 끝부분이니까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아, 앞으로 이념하고 현실 요 드러나는 거의 두 가지를 변증법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앞으로 밝혀보겠대. 이걸 밝힌대 앞으로. 그럼 앞으로 본론의 내용은 세계 질서에는 이념의 이 변증법이 또 현실로 드러나는 변증법의 방식을 설명하겠대.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아, 그럼 모르겠으면 넘어가. 아, 이건요 변증법인데 정반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최인호가 말하기를 서론의 끝부분 잘 보래. 그럼 모르겠는데 이념하고 현실이라는 애, 이념하고 현실이라는 애를 증명하겠대 변증법으로. 얘네도 변증법이니까 두 단어 고르면 돼. 서론 끝부분 잘안 보면 잘안 보이겠지.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 다루고자 했다. 아, 우리는 이념 현실 얘기하려고는 갑자기 미학이 나와. 그러나 얘가 잘 썼다면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미학을 얘기하더라도 얘는 뭐 얘기해야 된다? 이념과 현실 실현되는 거 얘기해야 된다. 이게 미학으로 바뀌든 뭐로 바뀌든 상관없이 머릿속에 계속 앞에 있는 서론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수능이라면 잘 썼다면 이걸 전제를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움직일 거야. 이게 미학이든 뭐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연습하라고. 그에게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을 한 형태다. 지금 미학, 미학인데 이퀄 예술, 예술인데 이퀄 얘가 다른 말로 절대 정신. 동의어 반복했어 지금. 아, 모르겠고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앞으로 미학의 이념과 현실, 미학의 변증법 얘기할 건데 미학의 대상 대표적인 게 예술이야. 예술, 미학 전부 다 절대 정신이라 부를 수 있어. 종교 철학도 뭐고? 절대 정신이고. 새로운 단어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뜻풀이가 아니고 그냥 미학이란 단어를 예술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부르면 그냥 절대 정신이란 단어로 부를 수 있다는 거야. 뜻이 아니야, 이거는. 절대 정신의 한 형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절대 정신이 뭔지 또 설명해 주네. 개념적인 가문데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제 나오네. 눈에 확 들어와야지. 이거 얘기하려고 나왔네. 이거 얘기하려고 이거 얘기하려고 나왔네.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이다. 필요 없고 야, 절대 정신 설명했어. 절대 정신은 뭐를 인식한다?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이제 우리 중요한 이념을. 이념이 바로 절대적 진리래. 동의어. 이념의 동의어.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절대 정신과 절대적 진리를 인식한대. 얘가 인식한대. 얘가 인식을 한대. 절대 정신이 이념을 인식하는데. 절대 정신이 이념이라는 변증법을 인식한다. 절대적 진리라는 이념을 인식한다.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또 나오잖아. 절대 반복되는 단어 잘 보라고.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내용이란 단어가 확 들어와야지. 왜? 뒤에 읽었더니 다만 인식의 형, 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됐네. 그럼 이념에 다시 동요가 뭐다? 내용. 절대 진리의 동요가 뭐다? 내용. 이념. 이념 이퀄 절대 진리 이퀄 이거는 뭐다? 절대 정신이 인식하는 내용. 됐지? 그런데 이 내용을 누구는 지금 누구는 여기 나오는 봐봐 잘 봐. 종교도 절대 정신, 철학도 절대 정신, 예술도 절대 정신이야. 얘네들이 똑같이 뭐 예, 이념, 절대 진리라는 내용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인식하는 뭐 방, 형, 인식의 내용이니까 형식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른데요? 다시 말할게. 예술이라는 이거 동요 절대 정신은 문장 구조로가 이해하지 말고 이념이라는 절대 진리의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절대 정신은 형식 어떻게
이념, 절대 진리라고 하는 내용을 인식하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절대 정신은 어떻게 이념, 절대 진리 내용을 인식하는데, 그 차이, 이 어떻게, 이 차이. 지금 눈에 들어야 되는 게, 자, 다시 이 절대 정신이 세 가지야. 똑같이 절대 정신이 세 가지가 얘네들이 동일하게 품고 있는 게 이거야. 이거요. 동일하게 품고 있는 게 이거다. 근데 형식이, 이걸 인식하는 뭐, 형식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똑같이 세개 나왔으니까 세 개의 차이를 보겠다. 그 차이는 절대적 진리라는 내용을 인식하는 차이다. 세 형태 각각 대응하는, 구분된다. 절대 정신에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이제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는 방법이 how가 얘는 뭐고 직관이라는 방법으로 얘를 인식하고 얘는 뭐다? 표상이라는 방법으로 얘를 인식하고 얘는 뭐다? 사유라는 방법으로 얘를 인식한다야. 그래서 얘네들은 방법이지 형식이지 형식.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how 형식이지 형식. 그 형식이 지금 세 가지가 다르잖아. 뭐는 똑같은데 얘네가 인식하는 대상인 절대적 진리는 똑같은데 인식 대상은 내용은 똑같은데 인식하는 방법 형식은 다르더라. 얘네들은 인식의 주체인데 얘네 이름은 절대 정신이다. 얘도 절대 정신이고 얘도 절대 정신이다. 이게 뭐큰게 차이가 있나? 지금 여기까지는 내가 보통 봤을 때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아껴 쉽게 설명한다면, 야, 이거 내용이란 단어가 보이고 형식이란 단어가 보여. 그럼 예술지문은 내용과 형식이 나와. 근데 이 내용은 얘네 셋은 같대. 근데 뭐야? 이거를 인식하는 방법은 형식은 다르대.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 있다면 이것뿐이지. 얘네들은 인식하는 얘네들은 절대 정신이고 인식의 대상은 절대적 진리고 그 동요가 이념이고 이렇게. 그럼 이제 봐봐. 글은 잘 쓰지 못했지만 이 이념이라는 것도 뭐도 돼 있고 변증법으로 돼 있고 아, 뭐 밝힌대. 얘네가 이걸 이렇게 인식하는 현실화되는 거 그것도 변증법이고 둘 다를 본다는 얘기야 지금. 자,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인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그럼 세 가지니까 세 가지 또 차이점 얘기하겠지. 아, 그럼 실제로 이제 직관은 어떻게 얘네들을 절대 진리를 파악하는데 내용을, 얘는 감각으로 파악해. 감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지,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 얘는 감각으로 얘를 이해해. 그럼 표상은 뭐로? 심상으로 이해해. 마음속에서 대상과 상관없이 얘는 뭐로? 개념을 통해 가지고 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 줄수 있는 것뿐이야. 그냥 직관에 해당하는 감각, 표상은 심상, 사유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뿐이야. 얘가 진짜 하우가 되는 거지 이제. 아, 두개 이상 나왔으면 차이 좀 이해하면 되는 거고 뭐 이거 필요 없잖아.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의 심상을 떠올리는 거고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고 개념 하나 더 추가 논리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지각하는 절대정신 그래서 얘 예수를 다시 정확하게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직관하는 절대정신 그럼 종교의 다른 이름은 표상하는 절대정신 철학은 사유하는 절대정신 얘네 다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 얘네 똑같은 이름이 절대정신이야 얘네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내용인 절대적인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이라는 거고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면의 내면성 계속 상대요 그러면 또 하나 알려줬네 그냥 가서 퉁야 직관의 속성은
외적인 거야? 표상의 속성 그러면 내적인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왜 나오니까 내 나오겠지.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그럼 됐네. 그러면 얘 사유에서 종합된다. 왜 역할이? 그럼 이제 나왔네. 아, 그럼 이말 때문에 글은 잘못 썼지만 이게 뭐에 속하고? 청. 이게 뭐에 속하고? 판. 이게 뭐에 속하고? 합이네. 그 얘기하는 결국은 외면과 내면이 여기 종합. 철학에 와서 XY, X하고 Y로. 다시 말한다면, 사유, 철학에 와서 외적인 것과 뭐, 내적인 것이 이렇게 종합된. 외적, 내적. 그렇지?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또 똑같은 얘기. 어우, 예술의 또 뭐야? 예술의 특징이 얘가 객관성. 그럼 얘또 뭐야? 주관성. 정리하면 되지. 얘들이 와서 종합됨. 그럼 객관 플러스 주관으로 종합됨. 객관과 주관으로 종합됨. 그러면 나는 가하고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딱첫 문장 보는 순간. 자, 앞에 변증법을 똑같이 가져왔고, 변증법의 핵심은 정, 반, 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뭘 중심으로 가겠다? 미리 범주를 준 거잖아. 야, 얘네보다는 얘를 갈 거야. 이렇게. 어쨌든 공통 범주는 변증법의 구조인 거지. 종합의 범주는 다시 종합을 말하잖아. 똑같네. 두 대립적인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인 규정이 소멸되는, 둘다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질 쪽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범주를 줬어. 앞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야. 야, 변증법의 종합 얘기할 건데, 정, 반, 합인데, 나는 합을 주로 얘기할 거야. 이 범주에서는. 첫 번째, 이 중에서 얘를 X라고 하고 Y라고 해보자. 첫 번째, 하나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X는 이기고, X만 남고, Y가 없어지거나, Y가 남고, X는 완전히 사라진. 이건 안 돼. 이건 종합이 아니야. 2. 자, 양쪽 고유한, 두 범주의 고유한, XY가 다 사라졌어. X도 없고, Y도 없는. 그래서 새로운 Z가 온 것도 안 돼. 오로지 뭐만 돼? 유기적 조화니까 이 합에 XY가 둘다 살아 있는 것만 돼. 이해죠? 앞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잖아.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타결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 원칙에 최적화되는 엄밀하고도 정확적인 항문책을 두둔하는 것이 바로 기간 필요 없는 말, 새로 말이 없네. 우리는 그만 생각해. 종합만 생각해. 없어. 그런데 접속사. 헤겔이 칭찬하다가 그런다면은 얘는 뭐 제대로 된 종합이 안 됐네라고 생각해야지. 우린 종합이 지금 범주야. 근데 헤겔, 너 이거 제대로 종합 안 했네. 아까 말하면 너 1번, 2번으로 했네. 3번 안 하고.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성할 필요 없어. 미학에 관련된 그렇다는 데 답변이 쉽지 않은 필요 없어. 나는 벌써 알아야 돼. 그런데가 나오면서 너 제대로 종합 안 했네. 종합에 XY 플러스 Y가 살리지 않았네. 자,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차려서 그대로 따왔지? 이제부터 잘 봐야 되겠지. 야, 너 지성, 절대 정신을 이걸 직관의 형식이, 그 절대 정신들의 형식이 직관, 그리고 표상, 그리고 사유. 이 순서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 정신을, 절대 정신, 아, 이제 똑같은 말이 반복이잖아. 절대 정신을 네가 이 절대 정신 예술, 여기에 종교, 철학이라고 했잖아. 얘네들이 똑같은 명칭이지? 얘네들은 절대 정신이고, 얘네들은 형식의 범주고. 그렇지? 앞에 얘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새로 읽을 게 없어, 지금. 앞에 거 반복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어. 절대 정신은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주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인 구성이야. 또 변주법 구성, 아까 정반합, 정반합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합 이렇게. 그러나 파트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어지고 예술이 아까 외면성이라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얘는 뭐였고 내면성이었고. 그래서 외면성은 점점 뭐 얘는 지워지고 결국 종합해서 뭐만 남더라? 내면만 더 강화되더라. 그거 너 틀렸잖아. X와 Y가 있었는데 X는 완전히 사라지고 뭐만? 너 Y만 강화됐더라. 네 말대로라면 뭐 해야 되는데? X 플러스 Y 돼야 되는데? 뭐 얼마나 쉬워 이거 뭐. 뭔 얘기가 필요해? 내면성이 점점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으니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똑같은 말이네? 객관성이 지워지고 객관성이 그걸 또 X가 지워지고 반대로 주관성만 더 강화되더라? 똑같은 얘기잖아. 원래 뭐 돼야 되는데? 원래는 외면과 내면, XY 같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객관과 주관이 유기적으로 조화 같이 나와야 되는데? 너네 이렇게 안 하고도 이거 했더라? X 없고 Y만 계속 있더라? 이거 얼마나 쉬워? 뭐가 필요해, 이거지? 그러니까 넌 진정한 변주법 아닌 것 같은데? 이거지?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또 얘기네. 사라져버렸잖아. 무엇보다 감각적 지성인데, 얘네들은 감각적 지성, 직관인데, 이런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 고, 없어졌더라. 계속 같은 얘기 반복. 뭐 없어.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완성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 정신을 추가할 것이야. 야, 네 말대로라면 지금 주관성만 살아남았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전제 조건은 둘다 원래대로라면 내면도 있어야 되고 주관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내면도 있고 외면도 있어야 되는데 외면이 지금 없어졌고 내면성, 주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 제대로 된 종합이 되려면 뭐 다시 객관화 살려. 이거 죽었잖아. 다시 살려. 재객관화해. 이런 얘기잖아. 왜? 그래야 XY 진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종합이 되지. 얘 죽은 애 다시 살려. 이씨, 재객관화. 뭐가 어려워? 추가할 것이다. 추가해.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여기까지 종합하는 건 철학이야. 철학이 3단계였어. 근데 철학에서 지금 네 말대로라면 뭐만 있으니까 주관성만 있어.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않잖아. 그럼 여기에 재객관한다는 말은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건 예술이잖아. 예술. 그럼 예술이 이 자리로 오는 거지. 철학 종합 다음에 오는 단계가 예술이야. 그러니까 예술이 철학보다 더윗 단계야. 이런 얘기잖아. 이거 딱 보는 순간 뭐야? 가에서는 뭔데? 예술이 제일 꼴찌야. 감각으로 논리적인 이념인 절대 진리를 인식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게 꼴찌. 철학이 1등. 여기는 뭔 소리야? 철학 다음 재객관화 객관성을 갖고 있는 예술이 그다음 와야 돼. 철학을 넘어서는 게 예술이야. 예술짱 이런 얘기잖아. 예술 1등.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유가 있어야 그다음에 예술이 있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 풍부한 네가 잘 알잖아 이거 지금. 끝이야? 싱겁네. 소음 쳐야 되겠네. 이해됐지? 그러나 잘쓴건 가에 있는 전제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온 거란 말이야, 나에서.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다? 종합에 초점을 맞추고 얘는 전체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고 얘는 종합에 맞췄고 가에서는 그 예술의 내용과 형식에서 형식 레벨이 떨어지는 예술의 수준이 낮아. 여기는 종합을 제대로 이루려면 예술이 제일 마지막에 와야 돼. 예술이 최상급이야. 이게 눈에 차이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